오늘 머리하러 온 곳은 티가든 뉴욕입니다. 짠! 이게 컬러링북인데 제가 하기로 한 색은 이 색입니다. 라이트 블론 내추럴 골드. 좀 밝을까봐 이거랑 이 색이랑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왕 하는 거 좀 밝은 걸로 해보자 해서 이 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색도 해보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탈색하는 염색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뉴욕 친구들은 약간 이런 색도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런 색도 한 친구가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좀 과감하게 다른 색도 도전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발리아주라는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머리 매직을 했어요. 그래서 탈색하고 그래야 돼서 머리가 약간 개털이 될 예정인데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반만 염색하기로 했습니다. 반만 하는 발리아주 기대된다. 여기 더 잘 보인다, 그쵸? 완전 맘에 들어. 여러분, 저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공항이 통로가 되게 좁다. 현지 시간이 9시라서 아직도 되게 이른 시간이야.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일찍 도착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출발했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호스텔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이제 체크인하고 들어갈 건데 로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텔과 호스텔의 중간 단계? 근데 여기 그래서 1층에 이렇게 바도 있고 카페도 있거든요. 이쪽 사이드는 바 사이드여가지고 여기 앉아서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어디 나가기 전에 좀 쉬기 좋을 것 같아요. Do you have any empty female room? No. Empty female room? Yeah. No, what's that? Okay. 이번 주가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풀리 북댔어요. 아, 그렇네. 여러분, 안녕. 제가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고, 제가 혼자 여행한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6시간 동안 좀 잠을 안 자고 있어가지고 진짜 피곤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카고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브이로그가 안 올라와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의 나날을 보내느라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어요. 올해 저의 계획을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직을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번아웃이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서 구직 활동을 조금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뉴욕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뉴욕이 저한테 되게 어찌 보면 일을 처음 시작한 도시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되게 소중한 도시이긴 하나 힘든 일도 정말 많았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뉴욕을 좀 떠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뉴욕을 떠나보자 해서 처음으로 오게 된 게
시카고입니다. 왜 시카고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여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시카고를 먼저 오게 됐고 시카고 말고 다른 도시들도 여행할 예정이라서 여태까지 고민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아마 한동안은 그냥 미국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20대 초반에 혼자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때 뭔가 저에 대해서 좀 아는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혼자 여행도 이제 안 다니고 친구들이랑 다니고 굶돌림이랑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컴포트 존에서만 살지 않았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혼자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이렇게 시카고에 오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지 해서 호스텔로 오게 됐고요. 제가 20살 때 호스텔 다니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호텔비도 혼자 쓰기에는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긴 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시카고가 또 물가가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어서 어쨌든 호스텔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같이. 여기가 제가 너무 늦게 예약하는 바람에 사실 여기가 혼숙입니다. 이쪽 룸메는 제가 만났어요. 해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해군 조금 어린 미국 친구고 제가 자는 곳은 호스텔 와본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뜰 않겠죠? 오늘의 OOTD. 저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별거 없어.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국룰. 갑시다. 안에는 참 이쁘단 말이지. 작아서 좁아서 그렇지. 벌써 맛집인가 봐. 사람들 엄청 들어가요. 여기가 시카고 스타일의 핫도그를 파는 곳이래요. 근데 안에가 이렇게 귀엽게 돼 있어. 아 신기해. 이것 봐요 여러분. 이렇게 차도 있고 예전에 그 구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너무 배고파서 뭐 좀 먹을게요. 짠 여러분 시카고에서의 첫 끼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진짜 소식자여가지고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하나만 시켰어. 짠 이렇게 생겼어요. 핫도그가 진짜 작아. 손바닥보다 작아요. 이 핫도그가 시카고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피클이 통째로 들어가 있고 밖에 이렇게 고추가 있고 안에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어요. 맛있다고들 후기가 많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존맛해. 뭔가 밸런스가 좋아요. 소시지도 너무 짜지 않고 그리고 맨날 미국에서 핫도그 먹을 때 피클 안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느끼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맛있고 뉴욕에서 먹었던 핫도그는 진짜 짜가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시카고 스타일 핫도그 좋은 것 같아요. 굿. 짠 여기는 시카고 다운타운입니다. 진짜 뉴욕이랑 다른 점 뭐냐면 길이 너무 넓어요. 뉴욕은 길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막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랑 막 부딪히고 약간 뉴욕이랑 비교했을 땐 좀 썰렁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걸어다니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스타벅스인데요 여러분. 줄이 엄청 길어요. 겨우 스타벅스 찾아서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켰거든요. 근데 시카고 이 스타벅스 지점이 수요일에는 50%가 할인이래요. 미국에 살면서 스타벅스 할인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카라멜 마키아토를 3불 때 먹었어요. 완전 기분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네, 공사 중이어서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소음만 아니면 여기가 진짜 최고예요.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 책을 많이 읽어보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저 한국 책 어디서 읽느냐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아이패드로 한국 책을 읽고 밀리의 서재를 봐요.
이거 두 개는 이미 다운로드해서 읽었고 나머지 책들을 다 읽고 갈 예정입니다. 이게 다 엄청 트렌디한 책들이잖아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막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 책들 거의 못 읽었어요. 항상 회사 공부, 뭐 영어 공부가 먼저여가지고 저는 거의 한국 책을 못 읽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읽고 갈 예정입니다. 시카고 1일차 느낌. 시카고가 지금 되게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무서운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뉴욕에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분들, 노숙자분들이 많아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따가 오고 싶었는데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좀 혼자 다니니까 더 긴장되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Uh-huh. Yeah, so very few cities that I can go. So Chicago or Seattle or San Francisco, San Diego, I can just walk. And sometimes I'll take the Uber. I will say, like I was saying earlier, like San Diego, mm-hmm, right. It's really nice. Mm-hmm. It's super like friendly. Good morning, 여러분. 전 어저께 받았던 필즈 커피에 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되게 유명한 커피점이었던만 나만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아침 산책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시카고의 또 문제점은 이렇게 거리에 곳곳에 노숙자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무섭긴 한데요. 그냥 노숙자분들 보면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제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럼 괜찮아요. 괜히 막 쳐다보고 무섭다 그러면 더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유명한 거래. Oh, thank you. You're welcome. 아까 만들어놨는데 누가 내 거 가져가 버렸대. 누구야? 불쌍하게 생겼어? 귀여워. 불쌍이야.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려고 했으나 저기 위에는 공사 중이고 여기도 공사 중이야. 여유로운 커피 한잔 없습니다. 짠, 시카고에서 첫 운동을 합니다. 짠, 이제 들어가가지고 운동을 할게요. 센터가 좀 특이한 게 여기 가운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라테스 하는 걸 보여주신대요. 그럼 이렇게 옆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뉴욕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클럽 같은 분위기로. 여기에서 선생님이 중간에서 보여주시고 옆에서 따라하는 뭐 그런 신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운동이 끝났습니다. 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클래스파스라는 앱을 이용해요. 클래스파스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중심으로 운동센터를 일일권으로 끊어가지고 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을 때도 이 클래스 앱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은 저쪽 센터에서 뭐 요가를 한다고 하고 내일은 뭐 저쪽 센터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싶을 때 이 클래스파스를 사용해요. 저 웨이트 운동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여기 클래스파스에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다니는 짐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 내가 막 요가파고 막 되게 다양한 운동할 때 이거 쓰면 좋아요.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제가 쓰는 거라서. 근데 이게 클래스패스가 제가 뉴욕에서만 써봤거든요. 근데 시카고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약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꿀팁도 알려드렸으니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나갈 거예요. 짠! 여기는 시카고의 애플 매장입니다. 여기 시카고 리버를 따라오면 이렇게 애플 매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 게이티. 이게 왜 유명한 거냐면 이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이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이 여기 비춰가지고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이런 파스타랑 피자가 유명한 곳이고요. 근데 여기 진짜 특이한 게 뉴욕에는 이런 거 없는데 4분의 1은 얼마, 2분의 1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s my first time, so sure. I just wonder like what is... So a quarter is what we consider a glass. It's a 9-ounce pour, so it's approximately a glass and a half of wine. A half is approximately 3 glasses at 18 ounces. And then the full is 36 ounces, which is way too much for one person. Can I get a linguine with clams? White sauce or red? What's the difference, like what sauce? White wine sauce or red sauce?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봤어. 근데 왜 이렇게 통이 귀여워? 미치겠다. 예스! Have you seen the cake vending machine? Oh yeah, God, I saw it. I walked by it earlier and I was like, oh my God, what the hell is this? I can show you the box. Do you want a boomerang? Like this? Yeah, yeah. Okay. Ready? Okay, how do you do it? Okay. Ready? 3, 2, 1. Oh, I missed it. Okay, okay. Right, 3, 2, 1. They're like... The word that comes to mind is syndicate. I don't know what that word is. Because, like, they're, like, it's mostly, like, it's EDM for sure. Hey, that's me. And so I walked up to them, and what they do is they take, like, a dollar sign. I was like, sounds sure. Great. This sounds great. I'm not going to use it. So. Sounds great. But after going to this festival, like yesterday, that was like 90% of what I did was like listen like a whole bunch of like DJs and EDM artists. They're pretty good. I mean, some of them do sound the same.